아침 일라디오 이춘과 함께 찾아온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모처럼 추위 걱정 없이 가까운 곳에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남쪽에서는 꽃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올해 봄꽃 예년보다 좀 더 빨리 필 거라는 전망입니다. 어제 날씨가 좋아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 보셨을까요? 올해도 곳곳에서 정월대보름 쥐불놀이나 달집 태우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달집 태우기 행사 대신에 친환경 LED 달집을 설치해서 불을 밝히는 곳이 예년보다 더 많아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달집을 태울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하는데요. 행사가 끝나면 벌어지는 전통 달집과는 달리 LED 달집 이달 말까지 불을 밝혀두기도 한답니다. 환경도 생각하면서 전통도 살리는 착한 아이디어죠. 이런 활동들 앞으로 더 여러 지역으로 이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6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기다리셨던 속담 퀴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입춘 전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낮입니다. 해마다 봄철 날씨는 다른 계절보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나 싶다가도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오곤 하죠. 입춘도 지나고 해서 오늘은요, 봄과 관련된 속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속담 퀴즈 나갑니다. 다음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봄잠은 어디에 걸려도 잔다. 봄잠은 어디에 걸려도 잔다. 아, 어딜까요? 다음 중 어디는 어딜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고무줄, 2번 가시덤불. 따뜻한 봄날씨에 찾아오는 춘곤증과 관련된 속담인데요. 예로부터 봄잠을 얼마나 떨치기 힘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있었을까 싶은데요. 봄잠은 어디에 걸려도 잘까요? 1번 고무줄, 2번 가시덤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 제공 고소한 웨이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모바일 커피 쿠폰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참외가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 3월에 출하할 참외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지금부터 꽃가루 매기용 꿀벌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네. 참외가 예전에는 여름이 제철이었는데요. 요즘은 3월에서 5월에 생산 공급되고 있어서 대표적인 봄 과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꽃가루 매개를 위한 꿀벌을 사용해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데요. 네. 참외 재배 농가의 93.1%가 꽃가루 수분에 꿀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온도가 높아지는 3월 이후에는 고온으로 인공 수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꿀벌을 이용한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참외 꽃가루 수분용 꿀벌은 3, 4개월 동안 사용되기 때문에 이에 맞게 벌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영농에 차질이 없습니다. 우선 월동하던 여왕벌을 깨워 알을 낳게 준비를 시키고 출하 시기에 맞춰 밖에서 일하는 꿀벌과 집안을 돌보는 어린 꿀벌도 양성해야 합니다. 참외 농가에 꿀벌을 공급할 때는
꿀벌의 먹이와 벌의 수를 660평방미터 비닐하우스에 참외 2,000주 기준으로 6,000 내지 7,500마리 정도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네. 기온이 낮은 2월에는 비닐온실 안쪽 입구로부터 10 내지 20미터 떨어진 곳에 벌통을 설치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3월 이후에는 비닐온실 밖에 벌통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토요일이 입춘이었는데요. 이제 농가에서도 봄을 맞이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은 어떨까요? 네.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꽃이 피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봄이 가까이 온 듯한데요. 일부에서는 올봄이 예년보다 빨리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 봄맞이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12일 금요일에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니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영하 8도에서 5도, 낮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그리고 농사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벼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철벼, 밭살용, 향미 등 8품종의 종자를 2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품종 특성 등을 확인하신 후에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채종 종자나 농가 간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할 계획인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를 받으신 후에 종자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습기 잦은 강으로 수발화 피해를 입은 포장에서는 수확한 종자의 발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종자 활력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야 합니까? 겨울 시설 재배 감자는 주간에는 환기, 야간에는 보온 관리에 유의를 해야 하는데요. 겨울 시설 재배는 가온을 하지 않고 두 내지 세 겹의 비닐로 보온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비닐 커튼 등으로 보온을 하고 생육 초기부터 중기까지 시설 내 주간 온도를 강제 환기팬을 설치하여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생육과 덩이 줄기의 비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여 토양 수분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수확할 때는 감자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수확을 하셔야 하는데요. 수확 10일 전부터는 관수를 중단하고 수확 하루 전에 미리 줄기를 뽑거나 순치기를 해주면 뿌리의 수분 흡수를 차단하여 감자 껍질의 암우리를 촉진시켜 감자 터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채소 농가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난지역 마늘과 조생종 양파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 곧바로 웃구름을 줘야 하는데요. 재배 지역과 생육 생태에 따라서 비료량을 조절해서 주되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체용 비료를 직접 살포하는 것보다는 물에 녹여 물비료를 만들어서 주면 비료의 손실도 막고 비료 효율도 높아져 좋습니다. 그리고 봄배추를 재배할 농가에서는 모기르기를 해야 할 텐데요. 상토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기 생육에 필요한 비료량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물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기르기 후기에 비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아주 심기 약 일주일 전부터 요소 0.1% 액을 2내지 3일 간격으로 뿌려주면 좋습니다. 물주는 시기는 가장자리 모가 약간 시들어 보일 때 충분한 양의 물을 주는 것이 좋고요. 너무 자주 물을 주면 우짜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과수농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사과배 가원에 본격적인 가지치기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화상병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는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에서 추진하는 과수 분야에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서
화상병 관련 내용을 축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농작업 시에는 가원 내에서 나무 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괴양이나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에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한 괴양과 나뭇가지는 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광원에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메모를 하거나 소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원 출입 작업자는 신발과 작업복을 외부 활동용과 구별하여 사용하셔야 하고요. 가위, 톱 등 소용도구는 나무가 바뀔 때마다 소독해 주시고 작업당 관리 재단도 작성하여 발생 원인과 확산 경로 파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축산농가에서 주의할 사항도 알아볼까요? 겨울철 축사에서 전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은 가축의 온도 관리를 위해 전기 사용량이 높은 시기인데요. 전열기나 전기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축사 화재 예방과 안전 환경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는 잘 작동되는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은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의 곳곳에 소화기 비치와 작동 여부, 소방차 진입률 확보 상황 등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전 등 유사시를 대비해서 기상발전기도 확보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신안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지난 토요일 밤 11시 넘어서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선원 12명이 타고 있던 24톤급 어선 청보호에 침수가 발생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사고 해역 근처를 지나던 화물선에 급히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침수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보호는 전복이 됐습니다. 승선인원 12명 중 뒤집힌 배위에 있던 선원 3명은 구조가 됐는데요. 이들은 한국인 2명 그리고 인도네시아 1명으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선내에 있던 실종자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됐고요. 아직 8명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경 등 함정과 관공선 등 이 선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수중 수색까지 벌이고 왔지만 실종자들을 모두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목포 해경 등 이 지역 구조본부는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유족들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네,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지난 토요일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허가되지 않은 합동 분향소라면서 오늘 오후 1시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이 분향소를 설치할 때부터 충돌이 벌어져서 20대 유족 한 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경찰과 경찰차가 합동 분향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일촉즉발의 분위기인데요. 유족 측은 강제 철거에 대비해 24시간 분향소를 지키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족분들은 현재 추모 공간에서는 일부 구구단체 사람들이 아예 자리를 잡고 막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옮길 수밖에 없고 또 이 서울시가 제안한 추모 공간은 지하 4층에 마련된 임시 공간이라 찾아가기도 힘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 시민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어제는 국회에서도 합동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여야 대표들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공식 합동 분향소 설치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 조사 기구 설치를 호소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서 날아온 대형 풍선을 격추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네요. 네, 미국의 본토 상공을 가로지르던 중국의 대형 풍선이 미국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멀지 않은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가 됐습니다. 이 풍선을 격추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이 됐는데요. 미국은 이 풍선을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판단했는데 사실 뭐 말이 풍선이지 이 풍선이 무려 버스 석대 정도의 크기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풍선은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이 미국 국방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수심 14m가량에 떨어져 있는 이 풍선 잔해를 수거해서 이 정찰 장비 탑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서 과잉 반응을 했다며 이것은 국제 관례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행선은 민간용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고요. 필요시 추가 대응도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이 정상회담 이후 표면적으로는 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사태로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신모 씨 구속 기소가 되군요. 네,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에서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며 이 세입자들을 속여왔던 빌라왕들의 배후에 이 컨설팅 업자 이 신모 씨가 있다라는 사실은 KBS를 통해 처음 보도가 됐는데요. 어제 KBS는 이 신모 씨가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KBS의 빌라왕 배우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일 이 신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건데요. 신모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빌라왕 여러 명을 섭외해서 이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전세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보증금의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80억 원, 이 수도권에서만 세입자 37명이 피해를 봤는데요. 경찰은 신 씨가 전국에서 관리한 주택이 3천여 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유명 쇼핑몰에서 육회를 구입했는데 이거는 먹었는데요. 탈이 났다는 소비자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가로 육회를 판매했는데요. 이를 먹은 소비자들이 복통과 구토에 시달렸다라는 글이 온라인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만 해당 제품이 2,500여 건 판매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0시까지 75명이 업체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쇼핑몰 측도 어제 새벽 1시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고요. 이 육회를 만든 제조업체는 구매자들에게 발송한 모든 제품은 도축한 지 3일이 되지 않은 고기로 만들어졌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제품의 성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접수한 피해 사례 가운데 식중독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이 판매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볼까요?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친윤계 핵심으로 알려진 이 장제원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고 규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후 안철수 의원이 지금 상황을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면서 이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다라고 비판했는데 대통령실 1인복 정무수석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간신배로 몰고 있다라면서 윤 안 연대도 대통령과 자신을 동급으로 놓는 발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거나 윤한연대라는 표현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 안 쓰겠다라고 이제 한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측과 가까운 사람들, 후보들은 친윤계 의원들을 가리켜서 간신이라거나 학폭 가해자라며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여 만인데요. 지도부는 물론 소속 의원의 절반이 넘는 90여 명이 총출동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성도 양심도 상실한 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과 국민을 포기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달 연료 물가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네,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난방비 등의 연료 물가가 1년 새 31.7% 상승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에 이 상승률은 38.2%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전기료가 1년 전보다 29.5% 상승해서요,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시가스는 36.2% 올랐고요. 네. 지역 난방비 상승률은 34%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요 사용하는 등유는 1년 전보다 37.7% 올라갔습니다. 빨리 겨울이 끝나야겠습니다. 네네.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들이 많다고요? 네. 전국의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수년째 동결된 상태였었습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반값 등록금 정책 도입 이후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 건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대학 운영 자유화 얘기가 나오면서 14년 만에 이런 기조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9.5%가 내년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라고 답했고요. 9.7%는 올해 안에 인상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시점에 관계없이 보면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이 절반을 넘었고 이 동결 의사를 나타낸 곳은 12.3%에 그쳤습니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또 교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외식 물가부터 공공요금까지 연일 치솟는 물가 소식에 교육비도 오르면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금 단계에서 등록금 자유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네. LG U+ 인터넷이 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제 LG U+ 인터넷망에서 엿새 만에 또다시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의 인터넷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요. LG U+망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도 컸는데요. LG U+ 측은 갑자기 많은 데이터가 몰리는 그 이른바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불과 엿새 전에도 LG U+에서 비슷한 장애가 발생을 했고 당시에도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추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인터넷망을 운영하는데 이 불과 일주일 새에 똑같은 이유로 접속 장애가 발생을 한 셈인데요. 네. LG U+는 일단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LG U+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G U+는 지난달 29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접속장애 관련 조사가 추가가 됩니다. 정부는 또 LG U+의 기본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며 경영진에게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이 카타르 월드컵 이후 주전 경쟁에서 앞서가던 이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 선수가 리버풀전에서 자책골을 유도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불과 5분 만에 활약이었는데요. 동료의 패스에 맞춰 절묘하게 뒷공간으로 파고들었고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가 이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돼 이 골라인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황희찬 선수는 이후에도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를 앞세워서 울버햄튼의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반 막판 역습 상황에서 전력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허벅지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고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오른쪽 허벅지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로페텍이 신임 감독의 믿음 속에 상승세를 타던 황희찬 선수는 이 또다시 부상의 위기를 맞게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울버햄튼은 리버풀을 3-0으로 대파하고 리그 15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음은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최근에 마케팅 키워드에서 로컬이 많이 언급되면서 지역 특산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마케팅 브리핑 코너에서도 제가 로컬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을 만큼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목할 만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로컬이고요. 네. 누군가는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또 국내로 좀 발길을 돌렸던 그 젊은 여행객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전통 문화나 그 레트로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것과 같은 이유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찾아서 헤매는 유목민과 같은 성향이 강한 이 젊은 소비자들이 전통 문화나 레트로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인식을 하면서 아하. 좀 좋아했었잖아요. 힙한 느낌. 네, 맞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지역이나 지역 특산물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새롭고 힙한 느낌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네. 이전에는 뭐 지역에 대해서 특산물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서 네. 사오는 네, 그렇죠. 그런 특산물 네. 중에 하나 기념품 그렇죠. 중에 하나로만 좀 맞아요. 인식을 했다면 지역 특산물이 지역을 대표할 정도로 퀄리티가 높은 식재료나 제품이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 파는 성향, 디깅 소비라고 하는 성향이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요. 디깅 땅을 파다는 뜻이잖아요. 디깅.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식이라고 해서 뭐 맛집을 탐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식재료나 요리 방식, 요리 도구까지 확장을 하는 소비 성향을 뜻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전문가를 만나고 그 식재료의 산지에도 방문하는 식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성향이 지역과 지역 특산물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우리 젊은 세대들. 네, 정말 대단하죠. 저도 젊습니다. 아, 저도 젊습니다. 우리 대단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 유통가에서도 지역 특산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던데 지역과의 협업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농가와의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특산물들 있잖아요. 네. 이천 하면 쌀, 쌀. 완도 하면 김, 혹은 김, 아 완도 김, 전복. 전복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도시락이나 김밥류에 들어가는 김과 쌀 등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을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특별한 식재료나 제품들을 소비자가 먼저 찾아내기 때문에 유통가에서 빠르게 거기에 따라가고 대응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해당 지역에서 이제 기념품 형식으로 판매를 하던 안동의 사과빵이나 원주의 복숭아빵 같은 디저트류까지 지역 제품을 활용하고 또 판매하는 데 확장을 하기도 했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전쯤에 익산의 찹쌀떡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요거 네. 좀 난리 났던데요. 맞아요. 없어서 못 먹던데요. 이거? 맞아요. 네. 2분 컷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사실 시도를 그래요? 해봤거든요. 이거 막 먹은 친구들이 자랑하고 그래요. 나 먹었다고. 찹쌀떡 먹었다고 자랑을 해요. 괜히 먹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먹고 싶은데 실패를 했거든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 유통가에서 한 유통가에서 익산 농협과 업무 협약을 해서 이제는 곧 편의점에서 이 찹쌀떡을 먹을 그래요?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별한 제품을 유통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손쉽게 먹을 수도 있고 그 소비자들이 또 편의점으로 방문까지 하는 뭐 그런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익산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군요. 기존 유통가와의 협업도 좀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식재료, 특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료품점도 있다고요? 네. 그로서리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그로서리 마켓. 네. 이 검색량이 2년 전 대비해서 5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계속해서 검색량이 늘고 있어서 뭐 관심도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국말로 하면 식료품점, 식료품 잡화점 정도로 바꿔 말할 수 있는데 네. 배경은 우리가 외국 여행에서 사실 마트나 또 슈퍼마켓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약간 좀 이국적인 느낌. 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는 식재료를
맛볼 수 있는, 아, 그렇죠. 네, 구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거를 누군가는 즐거운 이질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국내에서 풀어낸 것이 국내 그로서리 마켓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글로벌 식재료만을 취급을 하면서 외국 상점이랑 똑같이 인테리어를 해서 해외여행을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네, 식료품점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뭐 줄 서는 가게로 유명하기도 하고 인테리어가 이국적이다. 또 포장이 영어로 돼 있다거나 패키지가 이쁘다거나 예. 해서 단지 구경을 하러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그로서리 마켓이 유행한 것도 한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외국 감성만으로는 이제 성공이 어려워졌고 식재료 자체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컨셉도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몇 년 전부터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는 서울 광장시장. 근데 여기에 10대와 20대 방문객이 많이 찾는 식료품점이 생겼다고요? 네, 뭐 광장시장이 전통 문화, 전통 식문화 이런 것들을 뭐 맛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식료품점 때문에 방문하게 된다라고 뭐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광장시장의 명물인 빈대떡집에서 사실 만든 식료품점이거든요. 네. 목적은 광장시장을 그냥 맛집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꾸고 시장 전통을 유지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위 상권 브랜드를 알리려고 했기 때문에 뭐 유행하는 제품 중에 하나의 와인, 와인 오프너도 자기 기술자와 협업을 해서 만들기도 어이구. 하고요. 네. 비단으로 만든 머리끈도 있고 우리 쑥이나 보리로 만든 쫀득이와 같은 간식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건 육회와 떡볶이 캐릭터로 만든 굿즈들이었거든요. 야, 육회 굿즈. 네. 떡볶이 굿즈. 광장시장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들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관심을 끌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포인트는 광장시장을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까? 네, 광장시장 도장 깨기 리스트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낮은 난이도는 배부를 때 청계천 산책하기가 있고요. 한복 부자재로 만든 가방 장식을 산다든지 광장시장의 또 유명한 구제시장 또 원당 골목을 방문하는 등등 네, 사람들이 몰랐던 광장시장에 대해서 좀 알게 해준다. 광장시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시장을 또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대형마트와 경쟁해야 되는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또 놀이거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영농 후계자들이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도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던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강화도에 100년 전통된 양조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지금 현재 대표님은 3대째 양조장을 물려받은 대표라고 하는데요. 이 양조장 자체가 근현대를 대표하는 등록 문화재가 되어서 100년 된 우물, 누룩 보관 창고가 보존돼 있고 또 전시실과 체험관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이대 대표님은 밀가루와 일본식 누룩이라고 하는 입국으로 막걸리를 빚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강화산 쌀과 물로 네, 막걸리의 재료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강화도가 대형 카페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이 대형 카페들로부터 버려지는 커피 봉투를 활용해서 포장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술빵 또 술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또 시음해 볼 수 있도록 네, 막걸리 특화 상점까지 만들어서 이 강화도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관광 코스로 언급이 또 증가를 이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한 가지 제품만 파는 식료품점도 있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로서리 마켓이 처음에는 다양한 식재료를 판매했다면 이제는 네. 낯설지만 새로운 식재료, 독특한 맛에 도전하고 싶은 아하.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네, 한 가지 식재료만을 판매한다고 예. 합니다. 치즈 전문 식료품점에서 요리 종류에 따른 치즈만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미식 경험치를 쌓게 해주기 위한 네, 의미로 네, 다양한 버터를 판매하는 곳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터 전문점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만드는 건데 해초나 명란버터와 같이 각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네. 특히 계절마다 이제 제철 식재료, 그래서 여름에는 뭐 포항의 산딸기, 가을에는 충남 공주의 밤을 활용해서 버터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문이 폭주하기도 하고 네, 결제창까지 뭐 막았다는 네,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그 특별한 단일 재료 판매점의 인기가 이제 단순한 뭐 식료품점이뿐 아니라 더욱더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 제품 판매하는 거는 뭐 슈퍼나 마트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겁니까? 네. 일반적인 마트나 슈퍼에서는 식료품, 식재료를 판매만 하지만 네. 그로서리 마켓은 레스토랑과 카페를 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처음 보는 재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소비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또 식재료의 전문가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보면서 지식을 쌓게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재료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뭐 단계별로 네,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의 식재료를 이렇게 판매하는 전문성 때문에 검증된 곳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모르니까 네. 네, 한 소스만 판매하는 식료품점은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요리 브랜드들과 협업을 해서 식당을 내면서 또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도 뭐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료품점 컨셉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진산 농협에서 이것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대둔산 도립공원 근처에 복합 스테이션을 하나 오픈했더라고요. 뭐 로컬 푸드 직매장과 카페 또 베이커리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을 하긴 했는데 네. 현재 제가 봤을 때 약간 아쉬운 점이 각각의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농산물을 다양하게 판매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지역의 특산물이 인삼특화 매장으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카페에서도 이 특산물인 인삼을 활용한 디저트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방문이 더욱더 많아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주변에 있는 도립공원과 또 주변 상권과 콜라보를 하면서 재미있는 지역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특산물을 시식하는 체험을 좋죠. 제공하는 또 제휴 이벤트까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소비자가 몰랐던 식재료로 인식하는 만큼 식료품점 또 연계된 카페나 식당들로 새로운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게 아이디어 전쟁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의 정답은 예, 여러분 가시덤불이었죠. 봄잠은 가시덤불에 걸려도 잔다였는데 3919번님 정답 가시덤불 겨울 내내 이른 새벽에 출근했던 모든 분들에겐 반가운 특히나 반가운 봄 소식입니다. 부산의 봄맞이 매화는 벌써 피었답니다. 그래요. 5100번님 정답 가시덤불 옛날 군대에서 걸어가면서도 잔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게 바로 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351번님 정답 가시덤불 버스 운전기사인데 비번이라 청산밭에 봄 농사 준비하려고 내려가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쉬는 중입니다. 월요일이라 차가 너무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조금이라도 졸음이 오시면 반드시 졸음쉼터에서 혹은 휴게소에서 푹 쉬고 다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분께 선물 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3919번님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5100번님과 3351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 풀렸는데요. 아, 공기, 대기질이 좋지가 않네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에서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스크는 지금 자율적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 날에는 마스크 쓰고, 외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대요.